안녕하세요. 과학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54번째입니다. 라스베리 NMR 시리즈고 라스베리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비글본이라는 거 를 조금 얘기를 하죠. 추가해서 아두이노 얘기하던 거 계속 하고요. 아두이노 NMR 진큐를 사용한 이제 측정기. 이 측정기는 오실로스코프를 얘기했으니까 그거랑 같이 저 펑션 제너레이터 얘기를 조금 하죠. 다음에 MRI는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SDR은 지금 시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RI의 펄스 시퀀스의 오픈 소스, 이걸 좀 계속 얘기를 조금씩 해나가고요. 특별히 이제 수학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얘기할 게 이제 암 콜텍스 ARM 그거에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콜텍스 암 콜텍스 코드 제너레이션.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프로그램 짜는 거잖아요. 그걸 짜면은 이제 컴파일 같은 거 해서 빌드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해야 되고 디버그 고쳐야 되고 디플로이먼트 그걸 이제 업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냥 쉽게. 근데 여기에 하드웨어도 조금 동안 여러 가지를 좀 동원을 했었죠. 아두이노 그리고 라스베리 또 요번에 비글본이라는 거 하나 좀 얘기할게요. 요것도 암 콜텍스 A 시리즈죠. 애플리케이션 요 라스베리처럼 아두이노는 이제 AVR 칩도 있고 ARM 칩도 있고 그러죠. 우리가 ADC 하기 위해서 듀에라는 아두이노 보드 ARM 콜텍스 M3 그거를 가끔 썼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요 진큐 보드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이거 저거 할 게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서 또는 손으로 짜서 타이핑하는 거죠. 그걸 이제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또 업로드 해가지고 이 하드웨어에 돌리는 거죠. 이런 하드웨어들로 우리가 아웃 오브 박스 상자에서 꺼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PCB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니까 잘 테스트가 돼가지고 문제 없다고 파는 거를 우리가 사서 쓰면 되죠. 가격도 상당히 좋죠. 진큐보드가 조금 값이 나가는데 진큐보드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실로스코프서부터 해서 펑션 제너레이터 등등등 그 측정기를 또 사용하다가 MRI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거 한 30만원쯤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보드 자체만 사면 물론 이제 라스베리 알두이노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계속 나가죠. 그 얘기는 또 조금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비글본은 라스베리처럼
암 콜텍스 A 애플리케이션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것도 쓸모가 있다고 봐요. 특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에 서포트가 잘 되거든요. 이거 그 얘기도 또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이거 바탕에 까매서 이걸 갖고 와야 돼. 저 이거 띄워놨는데 이렇게 화학식 화학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 화학구조 화학을 분석하는 거 화학 NMR이죠. 거기서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석이 조금 더 균질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먼저 자석을 만든 다음에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균질도를 올려서 써야 되죠. 즉 쉼코일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죠. 그 부분을 하나 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미징 영상 장치가 되죠. 그래서 그런 순서로 우리가 얘기하는 NMR 센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NMR 프로브죠. 자석이 있는. 그래서 지금 자석도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자체는 뭐 손바닥만한 요거 좀 그림이 크게 나왔네요. 요 손바닥만한 윈도우 10 컴퓨터. 요건 한 10여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좋게 나온 거는 이제 중국제인데 조금 속을 썩이에요. 요새 이제 자석 시뮬레이션 할 때 좀 속을 썩이고 있어가지고 진도가 또 높고 있는데 한 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맥북 같은 성능을 낸대요. 그거 50만 원은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산에서는. 아무튼 뭐 이런 그 아웃 오브 박스 박스에서 딱 꺼내가지고 쓰는 거 그런 걸 좀 쓰면 제가 아직 요 눈이 잘 안 보여서 한쪽 눈을 가리고 하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잘 못 찾고 좀 헤매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럼 요 화학 분석하는 얘기도 했지만은 시가 좀 옮기려고 지금 자, 안 옮겨지네요. 계속하죠 그냥. 또는 이제 물성, 물리적인 성질이죠. 물질의 초전도 같은 거, 슈퍼컨덕터 이런 거. 요건 이제 제가 NMR 써서 많이 했던 거예요. 학생 때 직접 다 만들어서 했었죠. 시료를. 또 그렇게 MRI. MRI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한 백몇십 대 정도 아마 팔렸을 거예요. 제가 돈 번 건 아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물리하고 화학하고 이제 생물의학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석유 탐사 같은 이제 지구과학이나 이런 데도 그 땅에다가 구멍 뚫으면은 석유 팔라고 NMR을 제일 먼저 해요. 땅에서 구멍 뚫어서 끄집어낸 그 시료 분석을. 이제 요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화면이 좀 너무 정신없기도 한데 또 뭐 알두이노는 우리가 뭐 많이 보던 거니까 뭐 하나 정도 도운다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화학은 계속 가리네요. 화학이 미운가 봐요. 요거 이제 아두이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코드 제너레이션 그거를 빌드 컴파일 해가지고 업로드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했었잖아요. 알두이노 스케치 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던 것들이 대부분 요 파일에서
그 preference. 그러면 여기 보드 매니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보드를 쓰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비글본이다. 아, 비글본이 여기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되고 비글본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 거기 때문에 거기 IDE 여기 스케치 같은 게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 보드를 새로 가져오면 여기서 이제 그 웹 주소를 넣어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보드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 스케치에서 사용을 하는 거. 그런 거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스케치든가 툴이든가. 아, 여기네. 스케치네, 스케치. 스케치 메뉴에 요, 인클루드 라이브러리 되고, 요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요거 뭐 허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몇 개를 제가 읽어보면은 알두이노의 라이브러리 또는 다른 보드의 라이브러리 또 전에 했던 그 DDS AD98550 이라는 거 썼었죠? 그거, 그런 거에 라이브러리, 그런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시키면은 그런 게 이제 그 헤더 파일 .h 그게 들어왔잖아요. 이 스케치 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작동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ARM 쪽에서는 아예 그냥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의 이제 코어 부분만 조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CMC스라고 전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여기 지저분한 김에 하나만 더 쓸게요. CMS인가 C인가 S인가 SIS 아, 이 그림 때문에 가려지네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CMSIS 이거 암칩의 ARM 애플리케이션 리얼타임 머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 암칩에 대해서 라이브러리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알두이노에서 봤던 것 같은 거. C는 이제 콜텍스, ARM 콜텍스 그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이렇게 돼 있죠.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 때문에 이제 지웠고. 그럼 그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 코드를 생성, 만들어주는 코더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좀 쓰면은 이 코드를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갖다 쓰잖아요. 마음대로. 알두이노에서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던 ARM에서의 라이브러리 방대한 거 CMC라고 했던 거 그것도 그렇고, 근데 저 코더라는 걸 좀 잠시 얘기하고 다시 CMC를 조금만 본 다음에 계속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매트랩, 또 매트랩 코더가 있고 매트랩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죠. 다음에
매트랩하고 같이 나오는 CMU 링크라는 거. 그거에 또 코드 만들어주는 놈이 있고, 또 그게 아예 칩에 들어가서 프로덕션 레벨이라고 얘기하죠. 팔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누가 돈 주고 살 만한 그런 임베디드 코드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조금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매트랩 시뮬링크라는 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애쓰면은 코드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CM6라는 거, 그거를 조금 보고 다시 또 일로 와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공짜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게 어디까지 하나를 감은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열어놨어요. CMSIS, ARM Cortex 마이크로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뭐 이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한 걸음씩 나가죠. 왜냐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거저거 한 걸음씩 나가면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 CMC의 타겟, 그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을 타겟 프로세서, ARM이죠. ARM. 그거 설명률에 나오는데, 요 사이트는 그냥 ARM CMSIS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뭐 금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코어 부분이 있고, 코어든지 M 시리즈, A 시리즈 있고, 드라이버 있고, 전전번인가 이제 뭐 드라이버하고 API를 이제 굉장히 큰 의미로 얘기했잖아요. 드라이버 있고, 코어 있고, 요 DSP는 좀 따로 있죠. 왜냐면 이제 DSP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기 DSP를 많이 쓸 때는 걔가 이제 그 저 마이크로 컨트롤러 역할도 다 하면서 시그널 프로세싱해서 이제 그 수학 계산도 해주고 그걸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DSP의 라이브러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OS. 지금 이거 리얼타임 OS는 과거에 그 ARM 칩으로 살짝 오면서 스케줄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송신도하고 수신도하고 등등 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메모리 그냥 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라는 거를 ARM에서 한 거를 아두이노에서 조금 시도했고 실험적으로 안 될지 모른다 그리고 한 걸 한번 해봤더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리얼타임 OS를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도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일단 중단시키고 요 ARM 칩으로 넘어와서 ARM 라이브러리 써서 거기에 있는 리얼타임 OS를 쓰겠다는 걸로 지금 그걸 좀 놔뒀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그 알두이노에서 안 한 거 맞죠 사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인터럽트가 어쩌고 우리가 이제 ADC 하느라고 클락이나 이런 거에 프리스케일러 고치고 또 포트 앤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굉장히 로우 레벨로 가서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고 또 아트메 스튜디오도 써봤고 뭐 그걸 C하고 C++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한 시간씩 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요 또 그 아는 것들 인터럽트라든지 또는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파일 매니지먼트는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저런 거를 필요한 것들을 그 주변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한 이제 컴퓨터에 비슷하게 이제 동작시킬 수 있는 거를 상당 부분 안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지금 그 걸리적거리는 게 이제 USB 쪽이죠. 즉 우리 PC하고 요 보드하고 연결하는 USB, 그 USB 쪽이 이제 안 한 것 중에 제일 크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요 암으로 넘어와서, 암칩으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CMCIS, 이거 CMSIS였죠. 그 라이브러리 갖고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거기서 전부 멈췄던 거예요. 물론 그거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그래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평생 할 테니까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가장 좋고 필요한 거, 싼 거 이걸 먼저 해야 되겠죠. 비용은 언제나 굉장히 중요하죠. 나 요즘 팩이라는 게 있고 뭐 SVD, 뭐 DP, 존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정신 색깔리게 하지 말고 그냥 코어 쪽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전체 이제 감이 오니까 뭐 자세한 건 또 다음번에 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하는 건 이제 다음으로 좀 넘기도록 하고 그렇게 하죠. 다음에 이제 이 매트랩이라는 거 매트랩이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CMCIS 라이브러리 이제 다음번에 다운받아서 좀 쓰기로 하고요. 요 매트랩은 사실 요 전에 그 수학도 조금 얘기했고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조금 얘기했고 물리학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수학도 이번에 전반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선형 대수학이라는 거를 이 매트랩이 썼죠. 그 원리를 써서 이런 기가 막힌 짓들을 하는 거죠. 뭐 코드 제너레이션이니 뭐 시뮬링크 시뮬레이션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매트랩 얘기를 아주 조금만 오래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요 매트랩 매트랩은 요 위키피디아 아무 데서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 뉴멕시코 대학에서 시작이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래됐어요. 제목 오래됐는데 요거의 이제 기본은 요 랭귀지가 요 언어가 매트릭스로 돼 있다. 그 이제 그 예를 간단하게 보면 요건 좀 한번 읽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여기서 관련된 수학이라고 그럴까? 그 원리라고 그럴까? 요 매트랩 언어 자체의 원리. 그 얘기를 아주 조금씩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런 거죠. y 꼬로 3 sin x다 할 때 요 x에 우리가 만약에 행렬을 집어넣으면 이게 만약에 뭐 가로 10줄, 세로 10줄 이렇게 해서 행렬 값을 넣으면은 요 sin x 안에 행렬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행렬로 처리를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이제 그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행렬역학이라는 게 있고 파동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행렬. 그래서 이제 행렬을 이제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연산을 우리가 할 줄 알면은 하다가 보면은 그 뜻이 또 파악이 되거든요. 그 뜻이 바로 넓게 보면 이제 선형대수와 리니어 엘지브라 그거 같은데 그 원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희한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형대수학이 시작은 뭐 물론 물리학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수학에서 체계를 잡아가지고 전번에 얘기했듯이 벡터도 그렇잖아요.
시작은 이제 물리학에서 시작됐지만 수학적인 체계는 이제 수학에서 잡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물리학에서 다시 가져와서 양자역학에다 사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만 그런 걸 저번에 조금 얘기했는데 아마 전번에 그 저 제가 좀 보기를 좀 권해드렸던 그 물리학 그 얘기 있거든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한 18분인가 정리해놓은 거 안 보셨을 것 같아서 거기 아주 중요한 대목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웹사이트 영상을 좀 하나 꼭 봐주시길 바랬는데 그걸 따로 찾아본다는 게 또 사실 또 어렵지, 그렇게 또 용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가 여기서 앞부분이라도 조금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요 차동우 교수님 요분이 이제 상태 베타하고 힐버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모르겠어요. 한 1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전체 다 보는 거는 좀, 꼭 좀 보세요. 그 뒷부분은. 공간과 화살표 베타를 그놈들이 가지고 세계의 자연 법칙은 위치 공간에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계의 자연 법칙을 표시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거시세계에서 자연 법칙을 표시한 위치 공간이 갖는 성질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따갖고 와서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치 공간에서 화살표 벡터라고 불렸던 것, 이 화살표 벡터의 특히 위치 벡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냐면 그 물체, 화살표 벡터, 위치 벡터가 대표하는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상태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벡터와 이 힐버트 공간을 우리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어떻게 하냐. 그냥 위치 공간과 화살표 벡터를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갖다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일반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시세계의 특징 자 여기서부터는 좀 따로 한번 보세요. 글자가 나오니까 좀 깝깝하긴 한데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던 이제 뭐 물리학, 벡타, 또 상태 벡타 작은 세계에서 이제 상태 베타 또 힐버트 스페이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 없더라도 그런 걸 얘기하나 보다까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늘 이게 쫓기지만은 할 거는 좀 너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수학에 대한 것도 조금은 정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영상을 켜야 되는데 손이 좀 수학 전반에 대한 건데 이거 시간이 한 10여 분 걸리거든요. The mathematics we learn in school doesn't quite do the field of mathematics justice. We only get a glimpse at one corner of it, but mathematics as a whole is a huge and wonderfully diverse subject. My aim with this video is to show you all of that amazing stuff. We'll start back at the very beginning. The origin of mathematics lies in counting. In fact, counting is not just a human trait, other animals are able to count as well. And evidence for human counting goes back to prehistoric times, with check marks made in bones. There were several innovations over the years, with the Egyptians having the first equation, ancient Greeks making strides in many areas like geometry and numerology, negative numbers were invented in China, zero as a number was first used in India. Then, in the golden age of Islam, Persian mathematicians made further strides, the first book on algebra was written. Then, mathematics came to the Renaissance along with the sciences.
algebra. There's a lot more to the history of mathematics than what I just said, but I'm going to talk about the modern age mathematics as we know it now. Modern mathematics can broadly be broken down into two areas. Pure maths, the study of mathematics for its own sake, and applied maths, when you develop mathematics to help solve some real-world problems. But there's a lot of crossover. In fact, many times in history, someone's gone off into the mathematical world motivated purely by curiosity and guided by a sense of aesthetic. And then they've created a whole bunch of new mathematics, which is nice and interesting, but it doesn't really do anything useful. But then, say, 100 years later, someone will be working on some problem at the cutting edge of physics or computer science, and they'll discover that this whole theory in pure maths exactly what they need. 물리학에서 시작됐지만은 그렇게 체계화시켰죠. 벡터니 this kind of thing has happened so many times over the last few centuries. It's interesting how often something so abstract ends up being really useful. But I should also mention that pure mathematics on its own is still a very bad thing because it's fascinating and on its own compound, real beauty and elegance on its own i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Okay, enough of this, I think. Let's get into it. Pure maths is made of several sections. The study of numbers starts with the natural numbers and what you can do with them. 대한 거 아까 센다고 그랬는데. And then it looks at other kinds of integers, which contain negative 정수, numbers, rational numbers like fractions, real numbers, which include numbers like pi, which go off to infinite decimals, and then complex numbers. Some numbers have interesting properties like prime numbers or pi or the exponential. There are also properties of these number systems. Exponential. For example, even though there's an infinite amount of both integers and real numbers, there are more real numbers than integers. So some infinities are bigger than real numbers, 진짜 숫자들. 이거죠, 뭐, 1, 2, 3, 4. The study of structures is where you start taking numbers and putting them into equations in the form of variables. 그걸 이제 방정식으로. 그게 이제 엘지브라죠. 대수학 방정식으로 뭐 논리 방정식도 있고 거기서 이제 요 행렬 요 행렬이 오늘 얘기하려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숫자 자체에 대해서 뭐 무한대니 뭐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체계화해놓은 게 수학이죠. Group theory 그래프 그리는 것도 따로 있고 요거 많이 갖고 놀죠.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룹 theory 해가지고 뭐저 결정 구조가 공간에 이 원자들이 어떻게 베끼느냐 하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이거 하는 게 뭐라고 또요?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 Another part of pure mathematics looks at shapes and how they behave in spaces. The origin is in geometry, which includes Pythagoras, and it's close to trigonometry, which I'm sure we're all familiar with. Also, there are fun things like fractal geometry, which are mathematical patterns which are scaled and varied, which means you can zoom into them forever. Fractal geometry, 그러죠? 우리 눈 같은 거 보면 육각형으로 예쁘게 되는 거, 모양 그런 거, 나뭇가지 퍼져나가는 거. 어떻게 그런 모양이 생기고 그 규칙이나 룰이 없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넓히게 토폴로지라고 그러네요. 이 도나 쓰고 이거하고 구멍이 하나 있대요. 그런가? 측정에 대한 이론 이 물리학에서의 측정에 대한 더 이제 어떤 체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 방정식 미분 지오메트리죠. The study of changes contains calculus, which involves integrals 변화. And differentials. 물리학에서도 이제 미는 힘 그러면은 force의 시간 변화율 그런 식으로 변화죠 변화 change. Here we also find 그런 걸 방향을 갖고 하다 보면 벡터가 나오죠. 이 물리학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걸 방금 봤던 이제 뭐 그룹, 군 저번에 얘기했죠. 군, 환, 무슨 체, 필드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아주 정신없는 케이오스. 성경책 보면은 태초에 이제 K
테이오스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순수한 수학이다. 대충 뭐 그런 거구나 이제 하는 거죠. 시작은 뭐 이집트, 뭐 페르시아에 있고 수리물리학이 있네요. 응용되는 쪽에는. 그러니까 수학을 응용한 것 중에 수리물리학이 제일 큰 거예요. Mathematics is also used in the other natural sciences. 뭐 물론 이론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뭐 수리 화학도 있고. 바이오. 생물학 쪽에 방금 전에 이제 수학 전반에 대해서 같이 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하대학교에서 설명해 주신 상태 벡터하고 이제 힐버트 공간. 이걸 다 보지 같이 보지는 않았으니까 꼭 좀 한 10분만 더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 매트랩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에 이렇게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누가 이렇게 대신해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번에 이제 그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 매트릭스 뭐 이런 걸 갖고 매트랩을 아 이게 돈벌이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만들고 회사를 한 2000년경인 것 같네요. 그 전에 시작은 굉장히 오래 전에 됐지만 그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원리죠. 그 시뮬링크라고 이제 또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요거는 마치, 그, 여기서 지금 좀 자세하게 또 하겠지만, 그, 자석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거가 좀 유사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래서, 아, 시뮬레이션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저, 항공사 가면은 이제 뭐 무슨, 칼, 대한항공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 이렇게 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디드 코드 요게 이제 진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입구까지 밖에 못 왔고 요 전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 CM 히스라는 거 그것도 입구까지 밖에 못 갔네요. 그리고 이제 30분이 좀 넘어가지고 물리학 얘기 조금 하고 수학 얘기 좀 하고 근데 전부 이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요 사이트에 가가지고, 진짜 제가 자꾸 진짜 얘기를 하는데 요 진짜 NMR 그러니까 수십억 주고 돈 받고 파는 거 있잖아요. 요 진짜 MRI 요걸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또 계속 앞으로 가면서 또 한번 같이 그게 이제 R&D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그래도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들이니까 있는 것들에 접근하는 거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서 글로 가는 것보다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건 쉽지 않지만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CMCS 계속 얘기하고 실무적으로 끌고 가고 또 지금 요 MRI 또 NMR 진짜 만드는 거 또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뭐 알두이노니 뭐 이걸 보면 블랙이니 라스베리니 이런 거 해서 전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전체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리 갈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시간이 걸리면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